어금니를 꽉 깨물고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왔습니다. 제발 잘해주기를, 제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가 모두 다 꿈꾸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봤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존중과 별개로 이렇게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쵸? 첫 번째, 도대체 누가 멀쩡한 청와대를 국민에게 그토록 조롱성 구경거리로 만들어달라고 누가 요구했단 말입니까? 도대체 멀쩡한 청와대를 하루도 들어가지 않고 자리를 비워놓은 채로 멀쩡하게 일하고 있는 국방부를 한 방에 날려버리며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어처구니없는 판단을 대통령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상식을 갖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대를 갖고 존중하며 대통령이 잘해주기를 바래왔죠. 그러나 국방부를 밀어내고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면서 본인이 직접 이 지하 벙커가 여기에 있다는 설명을 보는 우리 국민들은 아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처음 하는 대통령이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 우리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쵸? 도대체 어떤 장관들이 뽑혔습니까? 교육부 장관이 정말 그런 분이어야만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자라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본질, 교육으로 길러져야 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들보로 성장해야 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의 본질을 앞장서서 지키고 이끌어야 할 교육부 장관이란 분의 삶은 이런 것이라는 걸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걸 질의하는 기자에게 이보다 더 훌륭한 후보자를 뽑은 정권을 본 적 있냐는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모두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리터당 1800원이 넘어가는 순간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런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냐고 그토록 저주스런 기사를 쏟아내던 그들은, 저 조중종은 리터당 2300원이 넘어가는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국민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주권자들이 바로 제 눈앞에 지금 앉아있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가슴, 이 절절한 우리의 분노, 아무리 비가 내려도 식지 않는 우리의 이 열망은 오직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주권자가 뽑은 대통령답게, 우리가 기대하는 대통령답게 어떻게 이끌어온 이 땅의 민주주의고 어떻게 이끌어온 이 나라의 미래를 당신이 지켜야 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그 말을, 그 진심을 부디 받아주기를 우리 모두는 절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여기서 100m 떨어진 곳에 서울시 의원회가 있습니다. 언제든 시청에 올 일 있으면 가서 802호 촛불로 만들어진 촛불 시의원의 방이 있다면서요 라고 방문해 주십시오. 그 어떤 방문이든 설사 제가 없더라도 서울시 의원 의회회관 802호 박유진 의원 방은 바로 촛불 전환행동의 방입니다. 지금 함께 길을 막고 있는 주권자 여러분들을 위한 언제나 365일 열려있는 시민의 방, 서울시민의 안식처 아지트가 되기로 약속드립니다.
민주당 서울시의회는 102석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잘했어야죠. 절절히 반성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2명 시의원분들 중에 이제 36명이 남았습니다. 76명 대 36명의 서울시의회는 표대결을 들어가면 어떠한 표도 막을 수 없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절박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서울시의회, 서울시의원 한 명 한 명의 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천만 서울시민의 마음을 그 한 사람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당신 주권자를 위한 의정을 펼치겠다고 믿고 있는 서울시의원 한 명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우리와 함께하는 민주당 서울시의원 36명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 마음 부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리는 비, 이 뜨거운 마음, 우리가 원하는, 희망하고 꿈꾸는 민주주의 시켜온 대한민국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갈 주권자와 그리고 주권자 기다리는 항상 먼저 가서 인사드리고 맞이하는 자랑스러운 선출직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802호 박유진 의원방 언제든 방문해 주십시오. 제가 없어도 편히 쉬시다 가십시오.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권자의 모든 뜻을 모아 더 좋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